더불어민주당 북구구의회 김태희 구의원 모시고 힘있는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촛불 시민이고 오늘은 닝겔 투혼을 하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와~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김태희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해양생태계와 이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고민하고 조사하고 교육을 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활동을 한 저로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인류 생명의 어머니며 지구의 산소를 책임지는 산소 탱커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또한 수산물 소비 측은 물론 나아가 미래 세대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방사능유해 물질은 해양 환경을 물론 인간의 DNA를 손상시키고 산중수는 물과 함께 체내에 흡수되면 내부 피폭을 위협이 있으며 이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일본 주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왜 사실상 방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위험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까? 또한 신라의 이사부, 조선의 안녕보, 독도 수비대, 독도로 거주지를 주소를 옮긴 독도 수민들, 우리 민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일본 수상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합니까? 맞아요. 독도의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대통령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이상 발언은 마치고 간단히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정말 촛불 시민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예. 제가 선창을 하면 마지막 구절만 세 번 외쳐주십시오. 일본 정부는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방사능 오염수를 적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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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와 처리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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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해양 생태계 보존과 국민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일본 정부에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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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